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새벽연합성회 4월 11일 고난주간 월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디트로이트 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 목사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집에 들어가신 후에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데 제자들이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가에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고 한번 논쟁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죠. 예수님 이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꼭 안으시면서 알려주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제자들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선별하여서 부르신 제자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한 가닥씩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들 중에는 우리 중에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큰 자이냐 힘겨루기를 나름대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될 정도로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어느 정도의 힘겨루기가 심각할 정도로 혹은 기억에 오래 남을 정도로 사실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 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또 싸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부탁을 하지요. 영광의 때가 오면 우리 이제 둘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때가 오면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부탁을 하지요. 이걸 또 나머지 열 제자들이 알게 되고 화를 냅니다. 야고보 요한에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왜 너네 둘만 가서 이러느냐? 화를 내고 또 싸우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 신경전이 12명 사이의 신경전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 그 이유는 이 제자들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한번 뒤엎고 세상을 뒤엎고 승리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 기대를 한 거지요.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같이 승리해야지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할 생각이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때가 오면 내가 저를 이기냐 못 이기냐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느냐 자꾸 이런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건들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더 이상 이런 논쟁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이런 논쟁이 똑같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은 이 논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런 논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승리할 생각을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높아지려던 제자들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않는 제자로 바뀌어진 것이 이 계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제자들 머리에 있는 마음이 있는 메시아 사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메시아는 승리해야 되는데 메시아는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메시아인데 왜 죽는가? 이런 의문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마을로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들은 우리가 따르던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데 뭐 뭔 말인지는 믿겨지지는 못하겠고 이런 말을 하지요. 그들에게 예수님 뭘 말씀하셨느냐? 그래, 죽었으니까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고민하지 마라. 오히려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인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더디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줄 모르느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설명해서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린 양처럼 잠잠히 털 깎이는 죄 없는 어린 양처럼 죽어지는 어린 양처럼 고난받는 메시아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다. 이거를 알려주시게 되죠.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두 명의 제자들 마음이 말씀을 보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왜 뜨거워졌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이 생각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이 고난받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한번 눈이 열려지는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식어졌던 마음에서 불길이 한번 더 확 하고 타올랐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였구나. 이래서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이구나.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와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더 이상은 그들 중에 누가 큰 자냐 이런 논쟁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를 낮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나는 더 낮은 자가 되어서 무조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낮아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장되게 낮추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교만이 그 마음에 나옵니다. 혹은 억지로 자신을 낮추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와 나도 모르는 사이 억울한 마음이 쌓여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억울한 마음을 쏟아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낮아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라, 또 이어지는 41절에서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간에,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겉모양과 그 사람의 어떠함이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귀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귀하고 이런 사람 무시하면서 실족시키면 안 되고 별로 작아 보이는 사람이 왔다 해서 내쫓으면 안 되고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섬기는 의미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장 먼저는 내 존재의 존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세상의 몇십억 인구 중에 한 명, 그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 내 존재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성도들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존재가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으면 하나님 그 사람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도 존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고 지으신 후에 심히 기뻐하신 줄로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할 때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존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존재가 아니라 도구로 보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사람을 도구로 보는 때가 옵니다. 나한테 유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 구분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 쓸모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우리의 유익한 사람, 아닌 사람 구분하게 되는 때가, 도구로 바라보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내에, 공동체 안에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일 자체는 잘 될지 몰라도, 뭐 예배할 때 혹은 일을 할 때 실수 없이 깔끔하게 할 줄은 몰라도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존재가 다 무너집니다. 그 일을 실수 없이 하느라고 사람의 속사람이 망가지고,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은 잘 치른 다음에 사람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존재에 집중하면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보면 그 사람 좀 잘못해도 귀하고, 좀 실수해도 귀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참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흥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흥을 말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건강한 부흥을 추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부흥이라는 것은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존귀하게 대해야 되지요.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존귀하게 대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런 따뜻함과 사랑과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을 합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목회 성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한 명의 하나님 앞에선 한 명의 고귀한 존재로 서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참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이분도 귀하고 저분도 귀하고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볼 때 참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섬김과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가게 될 때에 건강한 부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느 가정이나 다 똑같죠. 하지만은 문제는 우리의 시각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내는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존재야,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당신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존재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고 그렇게 대할 줄 아는 게
그게 가정의 건강함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지 자녀를 나의 성공을 대신할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증명할 존재로 도구로 바라보면 안 되죠. 자녀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바라보고 네가 있어 행복하고 네가 있어서 난 너무너무 귀하고 좋다 이 말을 스스로 함께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부모를 또 존귀하게 바라보고 이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로 보자면 우리는 정말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어린아이 같은 죄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말하자면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문제가 많은 존재가 우리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사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는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존재를 더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많은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존재를 더 귀하게 보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이 죄인의 마음에 와닿게 될 때 그때서야 그 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걸작품임을 여러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너무너무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한 명 한 명을 존귀한 존재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존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고 말했는데 아마 이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문제 많은 사람 다 모였지만 그를 서로 서로 존귀하게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큰 자라고 높은 자라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당신이 내 주변에 가까이 허락하셨던 참 고귀한 존재들 그들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십자가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오늘이 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보다 내 존재를 더 귀하게 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이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